ALFS 니코르 185 F3.5.6 VR 2렌즈의 손떨림 보정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VR 보정 기능을 끈 상태가 되겠습니다. 18mm 광각 상태이고요. 일반적인 형광등 실내 조명 상태에서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18mm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각계이기 때문에 흔들림에 대한 능력의 대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정 기능을 켠 것과 끈 것과의 상태 차이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정 기능을 켠 상태입니다. 사양상 약 최대 CIPA 기준에서 4스탑까지의 보정 능력을 갖춘 것으로 스펙에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광각 상태에서도 켠 상태에서 상당히 잡아주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꺼보겠습니다. 다시 켠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55mm 최대 망원 상태에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꺼보겠습니다. 55mm 망원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손떨림이 조금 큰 편에 속하는데요. 흔들림이 명확하게 판단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켜보겠습니다. 상당히 망원, 최대 망원에서 역시 보정 능력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 효과가 종래의 VR, 185 구형 렌즈들에서 VR이 탑재된 렌즈에 비해서도 성능 수준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영상 상태는 감도 100으로 고정시켜서 지금 5.6에 6분의 1초 정도의 아주 느린 셔터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보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보정 능력 보정 기능을 끈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모두에서 쾌적한 촬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번들 렌즈에 탑재된 기능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